왜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어? 악기들 안녕? 난 곤충박사 하니. 우와! 오늘 이곳에 왜 왔냐고? 숲속 깊은 곳에 멋진 곤충들이 숨어있다고 해서 몽땅 찾으러 왔지. 방금 뭐가 지나갔어. 봤어? 악기들 빨리 쫓아가보자. 야호! 어디로 갔지? 어?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왜 검정색이지? 곤충 그림자를 보고 곤충의 정체를 맞추면 실제로 곤충이 나타난다니! 아! 곤충 이름을 맞추면 곤충이 나오는 거구나. 우와. 그런 거라면 이 곤충 박사 다니가 자신 있다고. 큰 턱이 사슴뿔 모양처럼 생기고 집게 모양으로 갈라져 있는 이 곤충은 큰 턱이 사슴뿔처럼 생겼고 집게 모양으로 갈라져 있다고? 아! 다니는 누군지 알겠어. 아띠들, 혹시 눈치챘어? Nope. 잘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마. 그럼 곤충 박사 다니가 힌트를 줄게. 야호! 시옷, 시옷, 비읍, 리을. 잘 모르겠다고? 야! 그럼 한글 힌트를 다시 줄게. 가, 시옷, 비읍, 레. 누군지 알겠어? 야! 딩동댕. 맞았어. 사슴벌레. 어? 사슴벌레다. 우와! 우와, 아띠들, 저거 봐. 진짜 큰 턱이 이렇게 사슴뿔처럼 나있어. 안녕 사슴벌레야. 그럼 다니는 다음 곤충 친구를 찾아 가볼까? 여긴 또 어떤 곤충이 숨어있지? 앞다리가 나처럼 구부러져 있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곤충은? 앞다리가 이렇게 나처럼 구부러져 있고 곤충을 잡아먹는 데 쓰인다고? 누구지? 아! 알겠다! 아띠들 눈치챘어? Nope. 잘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마. 곤충 박사 다니가 힌트를 줄게. 야호! 세 글자야, 세 글자. 시옷, 미음, 기억.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야! 그럼 한 번 더 힌트를 줄게. 야호! 이거는 가운데 글자. 시옷, 마, 기억. 알겠지, 알겠지? 딩동댕! 맞았어! 바로 사막이야! 어? 안녕, 사막이야! 우와, 아띠들, 이것 봐봐. 정말 풀잎 색깔이랑 똑같이 생겼어. 앞다리가 나처럼 생겼어. 우와, 신기하다.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가시도 막 벗겨있어. 응? 사막이야, 갑자기 왜 팔을 휘둘리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엄마, 다니를? 싫어 싫어, 안 돼! 아,
진짜 까마귀가 다니를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했나봐. 저리 가. 무서워. 하지만 이 다니는 곤충 박사라고. 곤충들이 날 잡아먹게 될 순 없지. 새로운 곤충을 찾아봐야겠어. 이건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인데? 엄청 우렁찬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 누구지? 어? 아끼들, 새로운 곤충 친구가 나타났어. 우와! 이 곤충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힌트 주세요!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으로 땅속에서 3년에서 7년을 살다 나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이 곤충은 3년에서 7년 정도 땅속에서다가 노래를 부른다고? 누구지? 분명히 다니 아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그래. 그 땅속에 계속 살다가 노래 힘차게 부르다가 15일에 깨끗하는 그 곤충. 알겠다. 아띠들도 눈치챘어? Nope. 잘 모르겠다고? 이 곤충은 다니가 한글 힌트를 줄게. 미음. 미음이 두 번 들어가. 조금 어렵나? 그럼 한 번 더 힌트를 줄게. 미음. 미. 알겠지? 딩동댕. 맞았어. 맴맴맴맴. 매미. 나왔다! 다니는 처음에 그림자만 보고 파리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매미였어! 매매매매 매미야, 내 진짜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 잘한다! 마치 콘서트에 와 있는 것 같아. 다니도 같이 노래 불러야지! 매매매매매매 매미야 즐거웠어! 다음 여름에도 우리 또 만나! 안녕. 아띠들, 오늘 곤충 박사 다니와 함께 멋진 곤충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어땠어? 야! 재밌었다고? 다니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